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그녀가 어제 만난 사람 바로 재준이었다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딱 봐도 한글 문장만 봐도 느낌이 이 문법 제목이 뭡니까? 이 주소가 어디예요?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재준이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강조구문 자체 자 이걸 강조구문 아닌 걸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강조구문 아닌 것도 일단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재준이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재준이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It was 재준, it was 재준 두개 있네요. 2번 아니면 5번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후가 이어지고 5번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어지니까 일단 가장 2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일 가능성이 높은 게 뭐예요? 2번이겠죠. 그렇죠? 얘는 위치를 쓰면 안 되겠죠. 여기에 후 또는 뭘쓸수 있다. 후 또는 대를 써서 그래서 강조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면 재준 met her yesterday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서 만났다는 누구야? 만났다. 누가 만나?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강조구문이 아닐 때. 그러면 강조구문이 아닌 문장은 뭐예요? She met 재준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She met 재준 yesterday가 강조구문이 아닌 형태죠. She met 재준 yesterday에서 재준이를 강조하니까 It was 재준 that she met yesterday가 된 거고요. Yesterday를 강조할 수도 있고 she를 강조할 수도 있죠. Met을 강조할 수도 있죠. Met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러면 이건 주소를 다르게 하면 되죠. 이때 강조구문 말고 Met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면 뭐다? She did meet 재준 yesterday 이렇게 할수 있겠죠. She did meet 재준 yesterday 강조를 전부 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 해볼까요? 그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She didn't meet 재준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녀는 절대 안 만났다로 바꿔볼까요? 그녀는 절대 안 만났다. She never 시제 과거니까 met 재준 yesterday 되겠죠. She never met 재준 yesterday. 그러면 never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Never did she meet 그렇죠. 뭐가 된다? Never did she meet 재준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내가 방금 했던 Never did she meet 이거는 문법 제목이 주소가 어떻게 돼요? 뭐 네이버리나 샌 그. 그렇죠. 뭐어좀 해봐. 네이버리.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할 때는 부정어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조동사가 따라 나온다라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이 경우에는 따라 나올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met 속에 숨어있던 뭐가 나가고 did가 따라 나가는 건 never did she meet 재준 yesterday 절대 안 만났어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특수구문 이 과에서 배운 것들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never Susan realized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오케이. 일단 이 문장 해석이 뭘까요? 문장은 절대로 깨닫지 않아. 수잔 절대 깨닫지 못했어. 뭐를 깨닫지 못했단 얘기입니까? 그녀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절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순위, 이 문법 제목 주소가 어떻게 돼 이거? 부정어. 그렇죠. 부정어에 도치죠. 부정어에 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 Never did Susan realize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뭔가 평범한 문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특수구문이 아닌 일반적인 구문으로 바꾸면 수잔은 절대 깨닫지 못했다는 뭡니까? 라이즈드 그렇죠. 수잔 never realized that she 이렇게 대시 중이었는데 she had lost her cell phone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네버가 도치를 받으니까 네버만 나가는 게 아니고 realize 속에 있던 did도 같이 따라 나가서 never did Susan realize 이렇게 된다라는 게 부정어의 도치라고 얘기했던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죠. 자, 계속해서
3번. 다음 문장의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몇 번의 답입니까, 이거? 2번의 답입니까?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Rich people are never happy. 자, 그러면 여기에 위에 있는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이거 주소가 어떻게 돼요?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이거 문법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이것은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라고 얘기했던 파트에서 배운 거죠.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뭔 뜻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Rich people are never happy는 뭔 소리예요? 그렇죠. 부자는 항상 행복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부정이에요 이건? 이건 전체 부정이고 위에 것은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죠. 1번 보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you will be happy. I do hope you will be happy. 자, 이건 주소가 어떻게 돼요? 강조의 두조 공사를 강조할 때 쓰면 do. 그 다음에 Mike is the very person that I was looking for. It is Mike that I was looking for. 얘는 각각 주소가 있죠. 위에 문장의 주소는 뭐예요? 명사의 강조였고 밑에 것은 it that 강조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Mike is the very person that I was looking for. 여기 the very의 뜻은 뭐였더라? 바로 그 마이크가 바로 그 사람이다. That I was looking for. 내가 뭐하고 있었던? 찾고 있었던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Mike is the very person that I was looking for 에서 that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죠 우리가. 그쵸? 오케이. 선행사. 이거 관계대명사죠 이 that은. 관계대명사. 내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그러면 얘는 일단 무슨 격입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person이니까 who로 바꿔 쓸 수 없죠. 왜 그렇죠? 그렇죠. 이건 관계대명사 할 때 썼습니다. 관계대명사 할 때 선행사가 the very, the only, the first, the best, 최상급이나 서수사나 또는 the very, the only, the same 등으로 강조를 받게 되면 선행사가 강조를 받게 되면 관계대명사 뭐를 사용한다? that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관계대명사 파트 할 때 했던 문법이네요. 다시 한번 더 관계대명사 파트 할 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그것을 이렇게 it is my that I was looking for. 오케이. 근데 이거 틀렸죠? 틀렸다고 볼 수 있나? 조금 애매하네. is를 뭐로 바꿔, was로 바꿔 써도 되겠네. 여기에 is를 썼기 때문에 is를 쓴 것 같은데. was로 써도 상관없네. 오케이. 그 다음에, Jerry is handsome and Tom is too. Jerry is handsome and so is Tom. 오케이. 여기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주어 동사였어. so, 동사 주어였어. so, 동사 주어였죠. so 동사 주어. so 동사 주어는 누구누구도 마찬가지다 할 때 쓰는 거였죠. 누구누구도 마찬가지다. 근데 so 동사 주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더 있었더라? neither 동사 주어도 있었죠. neither 동사 주어는 어떨 때 썼더라? 만약에 이 문장을 고쳐볼까요? 자, 이 문장이 제리는 잘생겼지 않았고 탐도 잘생겼지 않았다로 바꿔보겠습니다. 제리는 잘생겼지 않았고 탐도 잘생겼지 않았다. 여기다 써볼게요. 올라가라. 이렇게 좀 바꾸고 칼이 뭐냐 하니까. 자, 그래서 제리는 잘생기지 않았다. 그렇죠. Jerry isn't handsome. And Tom is neither. 이렇게 된다 했죠. 탐도 마찬가지다. 탐은 잘생기지 않았고 탐도 잘생기지 않았다 할 때 여기 to를 쓰지 않는다 했죠. 맞습니까?
됐습니까? 이더를 쓴다 했죠. 투의 의미로.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된다? 제리 이젠트 이젠트 핸섬 앤 그쵸? 리더 이즈 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리 이젠 핸섬 앤 리더 이즈 탐 이렇게 하면 이 두 문장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같은 뜻이 된다. 이런 것들 수업했었죠. 그거 할 때, so 동사 주어, needle 동사 주어 할때 했었습니다. 이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mom stood just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stood my mom. 이러고 있네요. 자, 이거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부사. 그렇죠. 뭐에 도치? 부사어, 부사구. 이라고 해요. 부사어구에 도치됐을 때, 부사어구 도치됐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임스가 여기 온다라는 표현. 제임스 comes here. 이런 게 있다. 이거를, 얘를 도치할 수 있겠죠? 부사는. 이거니까. 이거 도치하면 어떻게 된다? Here comes James.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제임스가 아니고 만약에 뭐였다? He 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Here he comes. 이게 부사구에 도치해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중에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뭐뭐 me not to cry.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Do promise me not to cry. 일단 무슨 뜻이고? Do promise me not to cry. 진짜 약속해라. 진짜 약속해라 이 말. 진짜 약속해. 나한테 진짜로 좀 약속 좀 해줘 이 말. Do promise me. 뭐 하겠다고? 울지 않겠다고. 진짜로 나에게. 그래서 주소는 강조의 두조. 동사를 강조할 수 있는 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그런 노래를 뭐 해본 경험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특수구문을 배우지 않았다면 특수구문 배우지 않았을 때 작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었다? He has never heard. He has never heard. 그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무엇을? Such a song. 특수구문이 아닌 일반적인 문장은 He has never heard. 그는 절대 들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Such a song.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전부 뭐로 시작하고 있어? Never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 문제의 주소는 어디야? 부정어에 도치죠. 부정어에 도치. never를 도치시키면 never만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된다? never has he가 되겠죠. never has he. never has he. 어, 여기서 틀렸네. never has he heard such a song.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계속 3번. 밑줄신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Jimmy can play basketball today, but I can't play basketball today. 5번이죠. 생략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it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럼 각각의 it이 뭔지를 우리가 다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it is hard for him to decide what to do. It is hard for him to decide what to do. It was yesterday that they arrived. It was surprising that she drove fast. 그 다음에 it is necessary that you attend the meeting.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hat you keep every promise.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1번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부터 알아야지 뭐 문법적인 분석도 되겠죠. It is hard for him to decide what to do가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그로서는 힘들다 말이죠. 그에게는 힘들다. 뭐 하는 것이?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그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t is hard for him to decide what to do. 그래서 이 it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죠. 얘는 뭐다? 가주어죠. 가주어.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 for him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to decide what to do를 보고는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구나. It is hard for him to decide what to do. 자, 이거는 뭐 what to do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죠. 그렇죠? what to do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논할 얘기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왜 4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는데 5가 올 수도 있는데 왜 4가 왔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볼 뭐 우리가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이죠. 어쨌든 이 it은 가주어다.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It was yesterday that they arrived 하고 있네요. It was yesterday that they arrived. 뭔 얘기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죠? 어제였다. 그들이 도착했던 것은. 그래서 이런 이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It that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에 사용된 it that. 그 다음에 It was surprising that she drove fast네요. It was surprising that she drove fast. 이게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It was surprising. 놀라웠다 이러네. 놀라웠다. 뭐가 놀라웠대요? 그녀가 운전 빠르게 했던 것은 놀라웠다 이러고 있죠. 그럼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죠. 이 이슬 가주어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진주어죠. 그녀가 빠르게 운전을 했던 것이 이 이슬은 that she drove fast하고 같은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원래 문장은 that she drove fast was surprising 이런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네요. 또 가주어 진주어 부분. 그다음에 it is necessary that you attend a meeting. It is necessary that you attend a meeting이 뭔 소리예요?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뭐가 꼭? 네가 그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꼭 필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it 뭐 하는 일이에요? 또 가주어 진주어죠 이거. 가주어 진주어. It is necessary.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That you attend the meeting 하는 것은 당신이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necessary한 일입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keep every promise. 어떻다? 중요하다. 네가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또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고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은 거 좋네요. 그리고 중3이나 이런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예, 그 정도에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5번, 6번입니다. I can't sleep well because of the noise from outside. So I can't sleep well because of the noise from outside. 예, 그래서 나는 뭐할 수가 없대요. 잘잘 수가 없대죠. 난잘못 자. 왜못 잔대요? 그렇죠.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랬더니 B도 듣고 뭐라 그래요? Neither can I. 그렇죠. Neither can I. Neither can I 같은 표현 준비됐습니까? 아까 했었죠. Neither can I 하고 같은 표현이 뭡니까? I can't either 하고 같죠. 나도 못 자겠어. 그래서 뭐가 뭐라 했어? Not either가 neither라고 얘기했죠. Not either는 neither다. Neither can I. 이거 뭐할때 했더라? So 동사 주어 할때 같이 나왔던 거죠.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부정어로서 얘기했는데 상대방도 나 대답하는 사람도 부정어로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던 so가 아니고 neither 쓰고 동사 주어 해야 된다 할때 했던 그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come with me? 나랑 같이 가고 싶냐 그랬어. yes if you allow me to 뒤에 생략된 말 if you allow me to with you가 생겼어. to come 그래서 6번 주소가 어디야? 이 문법의 주소는 뭡니까? 생략이죠, 이번에. 이 to를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to는 써놔야 돼. 이 뒷부분은 생략할 수 있지만. 다음에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6번 문제는 많이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6번 문제는 많이 출제된다 했어요. to는 생략하면 안 돼. to는 생략할 수 없고 그 뒤에 오는 Come with me는 생략할 수 있지만 to는 남겨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to까지도 생략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to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to는 반드시 써야 된다. If you allow me to. I went to Seattle and so 이러고 있네요. 나는 일단 나는 뭐 했단 얘기입니까? 난 시애틀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난 시애틀이란 동네에 갔고 그 다음에 제이도 갔다는 얘기죠. 나도 시애틀 갔고 제이도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갔다라는 녀석의 시제가 니까 so did j가 되는 거죠. so did they.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so 동사 주어죠. so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So did they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didn't have lunch. They didn't have lunch. 그들은 점심 안 먹었지만, but I did. 자, 얘는 뭡니까? 얘는? 대동사죠. 뭐 대신 왔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They didn't have lunch, but I did. 그들은 점심 안 먹었지만, 그러나 난 먹었어요. 이러고 있죠. I went to Seattle. And so it, so did Jay를, so did Jay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Jay went to Seattle to. 근데 이거 귀찮잖아. 대동사. Jay did to. 하고 왔죠. I went to Seattle and Jay did to.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did. 뭐 대신 왔다. They didn't have lunch, but I had lunch. 대신 온 대동사죠.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man, 뭐뭐뭐 team who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Look outside here.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오케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일단 추측해 봐야 되죠. A하고 B의 관계는 뭐 하여튼 엄마하고 그 뭐 아들이나 딸 뭐 이런 관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자식이 엄마를 부르면서 뭐뭐뭐 이 부분의 뜻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팀이다. 팀이다. 내가 나의 생일 파티에 인바이트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이죠. 팀이 엄마 팀이에요. 제가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look outside 밖을 봐. 또 글마가 온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단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만한 뭐? 그렇죠. It is a team. It is a team who I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그래서 이런 구문은 보고 뭐라고 한다? It, that, 강조 구문이죠. It is a team who I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바로 팀이에요. 제가 want to invite to my birthday party. 그랬더니 엄마가 밖을 봐. 그래서 그 다음 들어갈 말 here. Here he comes. 여기에 he 대신에 team 쓸 수도 있죠, 그쵸? 안 되죠, 그쵸? team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Here comes team.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요 녀석의 제목은, 아, 주소는 어디다? 그렇죠. 부사에 도치해서 주어 동사 될 때도 있고, 동사 주어 될 때도 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돼 있죠. 왜 주어 동사 돼 있냐? 주어가 뭐기 때문에 주어가 일반적인 주어가 아니고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Here it comes. Here comes team. 그래서 8번 문제의 두 번째 빈칸의 의도는 지금 부사가 도치되고 나서 동사가 뒤로 빠졌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일반적인 명사가 주어가 아닌 대명사 주어가 와야 된다. 그래서 팀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He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아닌 거고요. 다음 9번. 다음 미추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뭐 in the doorway stood Helen's father. He did got angry at her when he saw her. 오케이. 일단 뭐 내용 파악부터 해야지 뭐 어법상 어색한지 아닌지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 father까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Doorway는 뭐 복도라고 하면 되겠어요. 복도에 헬렌의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복도에 헬렌 아빠가 서 있었다. 그 다음 부분 He did got angry at her when he saw her의 뜻은 진짜 화를 냈다. 그가 헬렌을 보았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복도에 헬렌 아빠가 서 계셨고요. 그는 진짜 화를 냈습니다. 그녀한테 헬렌한테 그 아빠가 헬렌을 봤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문법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주소는 뭐예요? 부사. 부사 도치죠. 그렇죠? 그럼 부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 했는데 동사 주어의 어순이 맞습니까? 그렇죠. Helen's father가 만약에 뭐라면 he라면 in the doorway he stood가 돼야 됐었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1번은 어색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화를 냈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틀린 건 당연히 몇 번이겠다? 3번이겠죠. go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get이 되겠죠. 그래서 he did get 해야 되는 것의 문법적 주소는 뭡니까?
그렇죠. 동사에 강조하는 강조의 두는 did가 나왔으니까 동사 못 해봐야 되겠고. 그런 얘기는.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다음 중 강조 구문에, 특수 구문엔 강조와 도치가 있었습니다. 특수 구문엔 뭐가 있었다? 강조와 도치. 그 중에 강조가 아닌 것을 고르란 말이에요. 그럼 David didn't say a word at all 하고 있네요. David didn't say a word at all 있고, 그 다음에 It was this camera that he bought there 가 있고, 그 다음에 Yumi did her homework before supper 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She herself cleaned her room. 5번은 This is the very book I have been looking for 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조가 아닌 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럼 나머지 애들 주소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David didn't say a word at all은 왜 강조 구문이 되었죠? 동사 강조다. 그렇죠. at all 때문에 강조 구문이 되고, 이 주소가 어디였어요? 부정어 도치가 아니고 강조. 부정어의 강조였죠. 부정어의 강조. 그럼 부정어의 강조를 배웠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정어 강조할 때 뭐 에롤도 배웠고 또 뭐도 배웠더라. 그렇죠. In the list도 배웠죠. In the list. In the list의 뜻은 뭐였더라? 전혀. 도무지 이런 뜻이었죠. 도무지 전혀 이런 뜻이고, 에롤은 전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첫 번, 1번 문장의 뜻이, 그래서 데이비드는 전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롤이 뭐를 강조한다? 여기 있는 not을 강조한다 라는 부정어의 강조라는. 그 다음에 it was this camera that he bought there. 뭐 바로 이 카메라였습니다. 그가 거기에 샀던 것은 뭐 맨날 나왔던 it that 강조가 강조가 될 수 있죠. it that 강조가. 그 다음에 she herself cleaned her room.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명사의 강조였죠. 명사의 강조. 그 중에서도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제기대명사를 써서 그녀가 직접 그녀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명사에 강조할 때. 명사에 강조할 때 그러면 또 뭐 배웠죠? 그렇죠. The very도 같이 배웠죠. 그 다음에 this is, 그 멘트 나오네요. The very 북 나오죠. 명사에 강조할 때 The very도 같이 배웠죠. 바로 이 책 아닙니까? 제가 쭉 찾았던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찾았던 것은. 그러면 3번 문장을 did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id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렇죠. Yumi did do her homework before supper. 그럼 Yumi를 강조하고 싶어. It was Yumi that did her homework before supper도 되고. 그 다음에 또 Yumi herself did her homework before supper. Yumi did her homework before supper herself. 이런 것도 되겠죠. 어? before suffer를 강조하고 싶어. before suffer, did you me her homework? 뭐를 통해서 강조했다? 부사구의 도치를 통해서 강조했죠. 근데,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론 도치가 강조이기도 하지만, 근데 구분하자면 그건 도치예요. 난 강조해보자 그랬어. before supper를, supper의 뜻을 물어봤는데 supper는 dinner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저녁 식사란 뜻이에요. 똑같진 않지만 dinner는 좀 약간 잘 차려진 느낌이고 supper는 뭐 대충 때우는 느낌이랄까? 뭐 그 정도 느낌 차이. 어쨌든 before supper를 강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t was before supper that Yumi did her homework. 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2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하고 있네요. He fell in love. Fell in love이 뭐 했다죠?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죠? He fell in love with the very girl이네요. 뭐. He fell in love with the very girl. 그는 바로 그 소녀와, 바로 그 소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The boy will get better very soon. 자, 11번 문제는 이 베리하고 베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여기에 베리는 바로 그 라는 뜻이고, 이거는 매우 빨리 라는 뜻이죠. 그 남자아이는 매우 금세, 매우 빨리 상태가 호전될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get better 해질 것입니다. 베리가 이거는 매우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의 베리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에 the very girl 이런 거. 그 매우 걸이 아니고
바로 그 걸이란 뜻으로 쓰이는 대리에 대한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11번까지 전부까지 잠깐 돌아보는 시간. 특수 구문에 여러 가지 주수가 있었죠. 어느 파트를 내가 몰라서 이걸 틀렸다는 얘기는 거겠죠. 그럼 첫 번은 뭐? 이거 뭐? 앞, 아이, 뭐, 뭐지? 여기 just 고친 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just. 아. 여기 just는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just가 at the bus stop을 뭐하고 있어? just가 at the bus stop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조하려면 이렇게 just를 넣어서 강조할 수도 있지만 동치시켜서 강조시킬 수도 있으니까 동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5번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때 그냥 아 이거 이때 강조 부분이네? 이때 강조 부분. 아 4번 문제가 내가 잘못 읽었구나. 다음 미추친 it 중에 이때 강조 부분인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군요. 아니야. 아닙니까? 무슨 얘기 나온다고 얘기 많이 나와요. 이게 제대로. 그럼 얘는 이거는 왜? 네버가 제일 앞에 나와 있을 때 이게 주소가 어디라는 걸 바로 눈치채야 되구나. 부정어에 붙이니까 부정어가 앞에 나가면서 주동사를 끌고 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5번부터 10번까지는 8번부터 네가 알아야지. 내가 알 수는 없잖아. 쉬운 거 같아. 이거의 주소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난리 났네? 아이 여기는 뭐? 그래 이거는 뭐? 이거 인이라고 했는데 컴 커밍 이거 딱 말이 잘 돼. 아 커밍 커밍 아 커밍 인이지 마. 어 뭐지 도대체 이거는? 어? 아이 잠깐 마태이가 왔다. 8번은 A는 확실하게 알았는데 D는 몰라서 찍었어. 아 이거가 저거가 너 지금 부사구에 도치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 결국. 아니, 어? 잠깐 까먹었단 거지. 11번은? 11번은 그냥 안 했다. 귀찮다. 이거 뭐야 도대체. 아니 처음에 몰라서 그렇게 하지 했다. 뭐 환수가 예,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화려하더군요. 도대체 뭐 문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자. 7번 신경향이네. 약간 헷갈렸다. 약간 헷갈렸다. 다음 미추친 부분 중 생략이 가능한 녀석을 다 세려봐라 이 말이에요. A는 he returns home earlier than David does 했고요. 그 다음에 give him some money if it is possible. I have little hope if there are any. 다음에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She is not pretty, but she is kind. 네, 일단 뭔 소리 하는지 보세요. He returns home earlier than David does. 그는 집으로 더 일찍 돌아왔다는 얘기네. 그는 집으로 뭐보다 데이빗이 하는 것보다. 그러면 does는 생략할 수 어떻게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생략할 수 없죠. 어? 이걸 어떻게 생략합니까? 어?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생략할 수 있다. 아예 잘못 말했어.
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예 그러고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예 그러고 뭐 어쩌란 얘긴데 그거. 잠깐만. 생략 좀 동그라미. 생략할 수 있죠. Then David 해도 되죠. You are taller than I am 할 때 You are taller than I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then은 이거 뭐라고 설명했냐? then은 원래 뭐다 그랬어 내가. 그렇죠. then은 원래 뭐다? 접속사라서 원래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마치 전시사처럼 막 쓰인다. then I가 원래 맞다 했죠. 근데 then I 대신에 뭐도 많이 쓰여요? then me도 많이 쓰이죠. 그렇습니까? 원래 접속사인데 마치 전시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give me some money if it is possible. 일단 뭔 소리 한 거야? 난 돈 좀 내놓으라네요. 돈 좀 줘. 그렇죠. 필요하다면? possible이 뭐야? 가능하다면 이 말이죠. 가능하면 나한테 돈 좀 줄래 이 말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다리 떨고 침 뱉는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가능하면 돈 좀 줄래 이런 거. 1 is 생략할 수 있죠. If possible 했던 거죠 이거. 그 다음에 I have little hope if there are any 하고 있네요. I have little hope if there are any. 일단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봅시다. I have little hope 그건 뭔 소리야? 나에게 희망이 있다. If there are any. 자, I have little hope부터 벌써 해석이 틀렸습니다. I have little hope. 자, 이 little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뭐 이런 거? 비유나 미래, 비유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쵸? 그러면 얘들은 표정이 요렇고 얘들은 표정이 이렇잖아. 그럼 I have little hope이 뭔 뜻이겠어? 나에겐 희망이 거의 없다죠 지금. 나에겐 희망이 있고 나에겐 약간의 희망이 있다가 아니고 I have little hope는 암만 눈 씻고 쳐다봐도 낯이 없지만 낯이 있도록 해석을 해서 나에겐 희망이 거의 없다. If there are any는 뭔 소리지? If there are any 만약 희망이 이 세상이, 그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세지 조금, 이거 문장 중간, 긴 문장의 중간에 떼어와서 여러분이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뭔 소리냐. 만약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어. 나는 가망 없어. 난 가망 없어. 이 뜻입니다. 그니까? 그러면 대어라는 생략할 수 있다. 왜? If any. 가능하다. 생략할 수 있다. 그냥 안 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D. And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하고 있네.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일단 뭔 소리야? 내가 방에 있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종이 울렸다 이런 얘기하죠. 그럼 when in the room, the bell rang 할 수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있다. When in the room, the bell rang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s not 네. She is not pretty, but she is kind. 그녀는 어떻진 않지만 예쁘진 않지만 친절하다. 그러면 she is not pretty, but kind 됩니까? 이거 확실하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생략할 수 있는 몇 개? 다섯 개인가요? 생략할 수 있는 거 다섯 개예요? 뭐 네 개 아니면 다섯 개인데, 그치?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네 개다. 자, 그럼 봅시다. A, 얘 생략할 수 있고요. B, 생략할 수 있죠. E도. 네. 그 다음에 E도 생략할 수 있어. 그럼 최소 세 개다, 그치? 그럼 얘 둘이 문제네, 그치? 자, 그러면 C하고 D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뭔가 C는 안 될 것 같아. C는 왠지 안 될 것 같다. If there are. D는 뭐? If any. If any. 자. C. 나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어. 만약에 희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큰 의미를 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뭘 배웠냐 하면은 부사구의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여기에서 얘를 생략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생략하는 순간 when in the room the bell rang 하고 있죠. when in the room the bell rang. 자, 주절의 주어가 the bell이고 종속절의 주어는 I죠. 그렇죠? 이 주어하고 이 주어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When I was, 내가 방 안에 있었을 때, 내가 방 안에, 얘가 없어지는 순간, 누가 방 안에 있었을 때 종이 울렸는지라는 뭐가 사라져버려? 내용이 사라져버려,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일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방 안에 있었을 때, 내가 뭘 했다, 이런 문장이었으면, 뭐, 내가 방 안에 있었을 때, 나는 뭐, 뭐 나는 뭐, 만화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문장이었다면, When I was in the room, I was reading comic books. 뭐 이런 거였고, 여기 I가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누가 방 안에 있었는지가 내용이 드러나죠. 하지만 여기는 종이, 주어가 여긴 더 벨이고 여긴 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그들 중 아무도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다를 영작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분부정과 전체 부정 중에서 얘는 그 중에 둘 중에 뭡니까? 그렇죠. 전체 부정이죠. 전체 부정. 오케이. 근데 여기 보니까, 아, 일단 답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그들이 몇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두명 이상, 세명 이상일 수도 있어. 그러면 두 명일 때랑 세명 이상일 때를 나눠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Not all of them have been to France. Not all of them have been to France는 뭔 소리예요? 얘를 빼볼까요? All of them have been to France는 뭔 소리야? 그들 전부 다 프랑스에 그들 모두 프랑스에 가봤다죠. 그 사람들 모두 다 프랑스에 가봤답니다. 이게 뭐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지금 뭘 써놨어요? Not을 썼죠.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부분부정이고. 그리고 해석은 안 되지 않습니다. 해석 잘 됩니다. 뭔 소리야? 그들 모두가 프랑스에 가봤던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부분부정이죠 이거. 그 다음에 Not both of them have never been to France 하고 있네요. Not both of them have never been to France. 오케이. 그래서 일단 Not both of them have never been to 이런 문장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잘 말하진 않는데 억지로 해석해 보면 뭔 소리냐? 그들 모두가 프랑스에 절대 가보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들 모두가 프랑스에 가보지 않았던 건 아니다가 됐어요. 그들 모두가 프랑스에 가보지 않았던 건 아니다. 자, 그럼 일단 얘를 빼면서 생각해보세요. 얘를 빼보세요. 그럼 both of them have never been to France죠. both of them have never been to. 그럼 이건 뭔 소리야? 그들이 몇 명인데 이번엔 두 명인 거죠. 그들 두 명이 있는데 두명다 프랑스에 안 가봤다가 됐고, 이건 사실은 never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긴 하지만 전체 긍정인 거죠. never가 없다면. 근데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not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뭐가 됐어? 이것도 부분부정이고. 그들 둘 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다, 두 사람 모두 다 프랑스에 절대 안 가봤던 건 아니야가 됐어요. 되게 문장이, 뭐,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문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not both, not all 때문에 전부 다 전체 긍정을 나타낸 말 앞에 not을 써서 부분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None of them have been to France. None of them have been to France. None of them have been to France는 뭔 소리예요? 그들 전부 다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다. 답은 3번이네요 일단. 그렇죠? 그러고 나서 찍고 넘어가면 안 되죠. 학교 시험이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원 시험 뭐 시시 껄렁한 학원 시험이니까 답은 답고로 넘어가죠. 그렇죠? 하지만 학교 시험 그렇게 하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No one of them has never been to France. 아, 딱 문장 개떡같이 써놨네. 어쨌든 No one of them has never been to France입니다. No one of them. No one of them. 일단 No one of them은 뭐하고 같은 말입니까? Not both of them. Not, No one of them을 줄이면 none of them이죠. 뭐겠어요? No one of them은 none of them이죠.
No one을 줄인 게 non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됐냐? 지금 전체 부정의 부정이 돼버렸습니다. 전체 부정의 부정. 전체 부정의 부정은 뭐가 돼버리죠? 그렇죠. 전체 긍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 다 절대 프랑스에 가보지 않지 않았다니까. 그 사람들 모두 다 프랑스에 가봤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문장은 아닙니다. 사실 전체 긍정이라는 거. 그 사람들 다 프랑스에 가봤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5번 Neither of them has never been to France 하고 있습니다. Neither of them has never been to France. 자 이것도 전체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것도 뭐가 됐어? 전체 긍정이 되죠. 4번 5번 문장은 전체 긍정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4번의 전체는 3명 이상이 가봤다는 얘기고 5번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둘 다 프랑스에 절대 안 가봤던 게 아닙니다. 둘 다 가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3번에 고난도라고 써놨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 14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한번 해볼 수 있냐.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뭐,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익힐 수 있기 때문에 13번 문장은 꼭 한번 복습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음. 14번 이번엔 생략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가능한 급 길이 쫙 지어진 것은 다음 중 When she was young, the building was not here 하고 있네요. When she was young, the building was not here. 오케이, 뭔 소리입니까? 그녀가 젊을 때 그 건물은 여기에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생략할 수 있을까요? 있죠.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아, 됐습니까? 네. 그 she was young. 그러니까 she was가 없으면 누가 젊을 때 그 건물이 여기 없었는지의 내용이 없어집니다.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B. Although he is old, he is still strong 하고 있네요. Although he is old, he is still strong.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요? 비록 그는 늙었지만 그는 여전히 힘이 세다. 그럼 although old he is still strong 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다. although old 생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얘가 무슨 절이기 때문에 부사절, 주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사절.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뭐기 때문에 이거 무슨 파트의 주소가 뭐였냐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었어.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 속에 있어야 된다? 부사절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A하고 B에 있는 she was, he is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부사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얘는 반복되지 않았고 B 같은 경우엔 반복되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건 X하고 생략할 수 있는 건 동그라미 하면서 찾아가면 되겠네요. 다음에 C. I wanted to eat Chinese food, but Carol wanted to eat Italy food. 오케이, 그래서 eat Italy food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왜? 음식이 다르죠. 그렇죠, 음식이 다르죠. 생략할 수가 없죠. 게다가 이게 버스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나는 중국 음식 먹고 싶었지만 캐롤은 이태리 음식을 먹고 싶어 했었다 이 말이죠. 이태리? 이태리. 이탈리아 음식. 그 다음에 여기 이들리는 어쨌든 이 책이 틀렸습니다. 이들리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차이니스. 아! 이탈리안이라고 써야 되겠죠. 위에는 차이니즈 해놓고 여기는 왜 이들리 하냐 말이죠. 이탈리안 푸드 해가지고. 국가 형용사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의 음식, 이탈리아의 음식.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뭐는 생략할 수 있냐 하면 eat하고 food는 생략할 수 있어요. I wanted to eat Chinese food but Carol wanted to Italian.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안 푸드를 다 생략할 수는 없다. 여기다 X. 그 다음에 she is much taller than her brother is.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나왔던 거다. 네. than은 원래는 접속사라서 동사가 있는 게 정상인데 마치 전치사처럼 그냥 명사만 가지는 경우도 많고 게다가 목적격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 I mean, do you homework later? 너의 숙제를 나중에 해라.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If it is possible, 알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B, D, E 등. 됐습니까? 14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4번 문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A하고 B를 특히 비교해봐야 되는데요. A하고 B를 특별히 비교하는 이유는 둘 다 공통점이 있다. 무슨 절이다? 무슨 절 속에 있는 주어 비동사다. 그렇죠. 부사절 속에 있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다. 부사절이 근데 뭐지? 뭐가 부사절이라고 그래? 맨날 얘기합니다. 부사는 맨날 얘기하잖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Why?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 다음에 만약 어떻다면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뭐? 비록 뭐뭐 하다면 양보의 부사절. 그래서 총 when, where, how, why 하고 6가지 부사절이 있었어요. 6가지 부사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는 양보의 부사절, 총 6가지 부사절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의 부사절이야? When she was young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은 언제 건물이 없었니? 그녀가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뭐뭐. 15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낮은 거고 이렇게 내놓으면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고 아무 밑줄도 없고 그냥 통째로 다 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he is a doctor and so is she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는 뭐다? 의사고 그리고 그녀도 의사다. 그러면 so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외쳐볼 필요가 있죠. so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라는 문법 이거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not 있다 없다 앞에 not이 없죠. 그러면 neither 쓰는 거 아니고 so 쓰는 거 맞죠. so 썼고 동사 썼고 주어 썼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죠. 아? Okay. She is two. He is a doctor and she is two. 했던 걸 so is she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Kate herself didn't live in Europe.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Kate 그녀가 유럽에 살지 않았다. 어디가 틀렸죠? 맞지 않아. 주소가 어디예요? 특수문제. 그렇죠. 명사의 강조. 제기대명사로 명사의 강조죠. 틀린 부분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are 하고 있네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생략이다.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he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are 뭔 얘기하는 거야? 1번이랑 비슷한 거다. here 더하기 영 주소를 잘못 잡고 있고 3번이야. 뭔 얘기하는 거야? he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are 여기에 두 개 사과 세 개 여기에 사과 두 개랑 오렌지 세 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소가 어딥니까 이거? 부사의 도치죠. 이거 부사의 도치. 어? 1번하고는 다르죠. 이건 부사가 먼저 나오고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사 더하기 동사 더하기 주어죠. 그런데 이 주어가 뭐일 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so 동사 주어하고 부사 동사 주어 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so 동사 주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부사 동사 주어에서는 주어가 대명사 is나 they나 he나 she면 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지금 틀렸잖아요. 도시에서. 그럼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돼?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아, 이 위치가 잘못됐죠.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it was the scientist who solved the mystery. 바로 그 과학자였습니다. 그 미스테리를 해결했던 사람은 이때 강조 부분이고 틀린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얘랑 잘 맞고 있는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scientist인데 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 가능하다라는 거 모두 만족시키고 있죠. 틀린 부분 없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은 이렇게 때문에 쉬워.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왜 쉬워요? 우리가 뭐 배웠고 뭐만 봅니까? 우리 특수구문 배웠고 특수구문에 대해서만 물어보고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문법에서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특수구문이랑 뭐 관계대명사랑 다 섞어놓습니다. 그래놓고 어법상 틀린 걸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특수구문 안에서 뭐가 틀렸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그 범위가 전체 문법 범위로 넓어집니다. 왜 그렇죠? 중학교 때 문법은 끝나기 때문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전체 범위로 넓혀서 다시 한번 더 다지는 거죠. 그냥 반복학습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not in the least worried about the result 네요. He is not in the least worried about the result. 오케이. 그래서 일단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어의 강조죠. 그렇죠. 부정어의 강조죠. 부정어의 도치랑 다릅니다. 부정어의 강조에서 생각나는 건 error과 in the list죠. 부정어의 강조 같은 경우는 명사의 강조랑 여기에서 같이 다뤘습니다. 내용이 적었기 때문에. 네. 예. 전혀. In the list는 도무지. 그는 도무지 걱정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16과. 다음 주어진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잘못 쓴 것. 아이고, 뭐, 됐네. 예, 그래서 일단, 아이고, 많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잘못 썼습니까? 2번이? 어디를 잘못 썼습니까? 보트를 또 강조해놨네. 그렇죠? 보트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Tim did buy some apples at the market in the morning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 뭐 어쨌든 문제가 길긴 하지만 16번 문제의 의은은 뭐냐? 우리가 끊어있게 했을 때 누가 뭐 했냐? Tim이 보트 했습니다. 무엇을 보트 했다? Some apples를 어디서? At the market에서 언제? In the morning. 그래서 Tim은 who에 대한 대답이고 some apples는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at the market은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morning,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했죠. 우리 끊어있기 있을 때 이렇게 됐고 뭐 빼고 동사 부분 빼고 우리가 끊어있기 규칙에 의한 각각의 부분들을 모두 다 이때 강조 부분으로 강조할 수 있지만 동사는 그걸로 it's로 안 되고 do not, does, did로 강조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우리 중 아무도 전에 대만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렇죠. 우리 중 아무도. 자, 이 우리는 두 명 우리일 수도 있고, 세 명 이상 우리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중 아무도 대만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에 이 문장을 작문하기 위한 문법 주소는 어디? 부분 부정과, 그 다음에 전체 부정 중에서, 부분 말고 뭐? 전체 부정이죠. 전체적으로 안 해봤다. 그러면 답은 neither of us죠. Neither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그렇죠? 됐습니까? Neither of us, none of us. 어? 얘는 왜 안 돼? 두 명만. 그러니까 답이 두 개죠. 2번하고 3번이죠. 두 개 골랐어. 두 개가 답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문제를 잘못 내놓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우리는 몇 명, 만약에 이 우리가 몇 명이라면? 두 명이라면 둘 다 가본 적 없다는 Neither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고요. 그 다음에 세 명 이상의 우리가 가본 적이 없다 할 때는 None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2번과 3번이 전체 부정이다. Okay. Not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이거는 무슨 부정? 부분 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타이완에 가본 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Okay.
17번 문제는 조금 문제가 출제자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 12번부터 17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왜? 이거 두 개 헷갈렸다. 두 개 헷갈렸다. 13번. 13번은 이것도, 아니 이것도 1번이랑 3번, 아니 이거는 다 틀리죠. 알았고요. 이거랑 이거 헷갈렸어. 몇 번이랑 몇 번이 헷갈렸어? 1번이랑 3번. 1번은 부분부정이죠. 우리 모두 다 프랑스에 가본 건 아니다. 근데 그들 중 아무도 가본 적이 없다는 전체 부정이니까. 해석으로 해보니까 진짜 비슷해. 니가 지금 뭘 모르고 있냐.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not을 넣으면 부분부정이 된다. 모두 다 뭐뭐 한 건 아닙니다. 둘 다 뭐뭐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니가 이 머릿속에 못 집어넣고 있는 거. 14번은? 4번은? 뭐가 틀렸고. 아, 시가 맞는 줄 알았어. 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네, 문식이 나는 거였지. 아니, to eat, eat. 그럼 A하고 B는 알고 있었어? A하고 B는 이제 X 들어오고. 왜 그러니? 오, 15번은? 이거 in the list가 여기 뒤에가 아니야. Not in the leas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뒤에 갔는데, he is not worried about the result in the least. 했는데, 그럼 뜻 같아요. 네. 아, 네. 그럼 부사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한 부사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17번은, 이게 헷갈려서, 몇 번 보였는데? 그럼 뭐, 좀 많이 됐어. 데이가 되어 있으면 만약 걔들을 데이로 바꾸면 here they are 해야 된다는 거 똑같이 하는 거지. 네. 아, 여긴 잘 틀렸다. 예, 네, 나 너 원래 서술력이 강하잖아. 너 신기하더라. 예. 네, 네, 대과생 문제는 아무래도 너 좀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아. 네. 네 주관적으로 뭘 해라 이러면 잘하는데 뭐 이거 좀 골라보세요 하면 맨날 엉뚱한 거. 자, 일단 뭐 쉬운 문제입니다. We really hoped that they would come back safe. safe를 안 써도 틀린 사람도 있죠. 우리는 정말로 희망했다.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 안전하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정말 바랬다. 그러니까 really를 빼버리면 we did hope 해야 된다는 거. we did hope는 아니죠. we did hope. 우리는 진짜로 바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safe까지 온점까지 쭉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주어진 단어로 시작해서 다시 써라. He hardly visited his grandparents after he had returned to his hometown. 일단 그가 뭐 했답니까? 그는 거의 방문 안 했다. 그의 조부모들을 언제 그가 뭐 한 이후로? 그렇죠. 그의 고향으로 되돌아온 이후로죠. 그가 그의 고향으로 되돌아온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hardly로 시작하래. 그렇죠. 문법 제목이 뭐예요? 이거 그 부정감.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 그러니까 부정어의 도치. 하들리 안에 뭐 있다, 낙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거의 하지 않는다. 하들리하고 비슷한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셀덤이 있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문법 제목이 뭐? 부정어의 도치. 명인은 전번에 1차 시험에서도 부정어의 도치 계속 틀리고. 어? 그러면 하들리가 앞으로 날아가면 혼자 안 가고 뭐 하들리 디드 히 비진 나머지 애들 쭉 쓰면 되죠. 히스 그랜드패런트 앱스 히 애들 리턴 투 히스 홈타운. 핵심 부분이 바로 하들리 디드 히 비진 이 부분. 거의 그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일치시켜서 강조하고 있다. 부정어를. 그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그는 그녀를 잘 모르고 나도 잘 몰라. 그녀 또한 우리들 중 누구도 잘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각각 주소를 찾아봅시다. 자, 이 부분. 그는 그녀를 잘 알지 못하면 나도 그렇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야. 이거죠. 제목은 뭐 so 플러스 동사 주어 또는 so 대신에 need를 써야 될 경우도 있죠. so나 need 플러스 동사 주어 마찬가지로 so 플러스 동사 주어는 마찬가지로 그렇다였고 need 플러스 동사 주어는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문법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요 문법 so 동사 주어 또는 need 동사 주어고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 그녀 또한 우리들 중 아무도 잘 알지 못한다. 여기서 그에 들어있는 문법은 뭡니까? 주소가 뭐예요?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 그거죠. 그 중에 뭡니까? 그렇죠. 전체 부정이죠. 아, 왜 하필이면 이런 걸 장문하라고 시켰을까? 아, 이거 특수구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He doesn't know her well. He doesn't know her well. 그는 그녀를 잘 몰라. 그럼 나도 잘 모른다 그러면 뭐라 그래서 so do I야, neither do I야. 저 so, neither do I 그렇죠. 아, 네, neither do I. 나 때문에. 그랬잖아, 아까. 어, 나도 안다가 아니죠. 나도 모른다죠. 어? 그 다음에 she also knows. 그렇죠. 일단 none of us 한데,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그랑 나지 몇 명이야. 그렇죠. 두 명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여기 뭐 neither of us very well. He also knows neither of us well. 그래서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 and neither do I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and neither do I를 and I and neither do I and neither do I 나도 모른다 를 I, I and I and I I don't 쉼표 either not either은 neither라고 얘기했죠. And I don't either. 나도 몰라. And I don't know her either. 그 위에 두 가지 종류의 현지가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2번 A, B의 굵은 부분을 강조하여 다시 써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My uncle painted a picture. 삼촌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냐? Yesterday, 어제 a lady saw the picture and said to my uncle. 어떤 아가씨가 그 그림을 보고 삼촌한테 말하기를 Your picture is great. 끝내주네요. I want to buy it. 사고 싶네요. She paid my uncle $3,000. 와우, 많이 좋네. 3,000달러를 지불했다. For the picture. 그림 살려고. 그렇죠? He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자, 이 부분도 뭐 할 말이 좀 있죠. He never dreamed. 그는 절대 꿈꾸지 못했단 말이죠. That he would be paid. 그가 뭐 할 거라고? 이거 뭐 할 때 배웠어? 조동사 있는 수동태 할 때 배웠죠. 그럼 페이가 돈을 내던데 이걸 수동태로 표현했으니까 그가 뭐 할 거라고? 그가 돈을 받을 거라고죠. 페이가 돈을 내던데 지금 비 페이 비 플러스 PP인 수동태로 했잖아. 그가 돈 받을 거라고 꿈꾸지 못했단 말이죠. That much 그렇게까지 많이 돈을 받을 거라고는 꿈꾸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He never imagined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여기서 never를 강조하라 그랬습니다. 강조. 뭐 강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뭐 할 수 있다? 전혀, 뭐 이런 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모두 강조의 일종이다. 도치도 강조의 일종이죠. 그렇습니까?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he painted it one night while he was sleepwalking. 그는 그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밤에 그가 뭐 하고 있는 동안? 그렇죠. 그가 몽유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 그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맨정신으로 그린 게 아니고 하면서 그렸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림을 3,000달러 받았단 말이죠.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되겠네요. 항상 몽유병 상태로 있어야 돈 벌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painted를 강조하라 그래서 painted의 품사가 뭐니까? 동사니까 be부터 바로 하면 되겠네요. 이 he did paint it이죠, 이건. He did paint it one night. 죽순대 이거 one night while he was sleepwalking. 자, 그럼 never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무엇의 강조입니까? 부정어의 강조죠. 부정어의 강조. error 이라 in the list. 그래서 he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at all 하든지 in the list를 never 뒤나 또는 여기에 in the list. he never in the list dreamed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he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in the list.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 되겠고요. 사실 도치도 하나의 방법이라 했으니까 얘를 강조해서 도치해서 강조하면 never did he dream 해도 되겠죠. never did he dream 이렇게도 강조할 수 있다. never did he dream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얘기를 한 거에서 22에서 23 ABCD 이 중에서 틀린 게 있답니다. 찾아내서 바르게 고쳐라. 그 다음에 윗글에 비추신 문장이 뭐냐 하면 The scuba diver took the unusual photo에서 주어를 강조해라. The scuba diver를 강조해라. 그럼 얘 뭐 23번부터 쉬우니까 푸겠습니다. 시제가 took이네요. 그래서 it is야 it was야 it was the scuba diver who took the unusual photo that took the unusual pho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강조 부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틀린 거 찾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look at the photo 이제 읽어봐야 되겠네요. look at the photo 포토 좀 보세요. a great white shark 그 포토 뭘 찍은 사진이에요? 백상아리죠. 백상아리 사람 잡아먹는 백상아리 사진입니다. a great white shark입니다. 조스 알죠? 조스 조스 사진이란 말입니다. And look at the very face. 그리고 바로 그 얼굴 좀 보세요. 지금 명사의 강조죠. 이거 the very를 사용해서 틀린 건 없고요. 바로 그 얼굴 좀 상어 낯짝 좀 보세요. It is smiling. 미소를 짓고 있네요. 얼굴이 미소 짓고 아우 좀 무섭다. 섬뜩하네요. 그래서 the scuba diver took the other photo. 그 괴상한 사진을 찍었고요. He did see this shark with the funny smiling face while swimming in the sea. 그가 진짜로 봤대죠. 뭘 봤댑니까? 그렇죠. 샤크는 샤크인데 어떤 샤크래요? 그렇죠. 웃고 그렇죠.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샤크를 진짜 봤어요. While swimming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동안. The great white shark is known as a scary shark. 뭐는 백상아리는 그 무서운 샤크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이거 또 수동태죠. 알려져 있다죠. 알려짐을 당한다 라는 뜻이니까 is plus pp 했으니까 알려져 있다. as a shark, scary shark. 무시무시한 상어로 백상아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but he was not afraid at all. 그렇죠. 여기에 not at all 틀린 데 없죠.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he said Never had I seen. Never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뻔한 거죠, 이거. 뭐에 도치? 부정어에 도치. Never had I seen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I had never seen을 도치하면 never had I seen such a scary shark before. 그가 말하기를 절대로 저는 그렇게 무서운 상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D도 그래서 틀리지 않았고요. At that time, 그 순간, the shark was smiling at me. 미소 짓고 있었어요. And so am I.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So am I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So was I. So 그렇죠. So was I죠. 됐습니다. 그래서 E가 틀렸고 So was I다. Moreover, I took a picture. What a brave man he was. Moreover가 뭐 뜻이죠? At that moment?
at that time. 이건 내가 정확하게 다섯 번째 설명합니다, 이거. 게다가죠, 이거. 뭐랑 같이 수업했죠, 이거. 뭐라고, 뭐 할 때 했죠. 아. In addition, additionally, 안녕. 이거랑 같이 했습니다. 게다가 뭔가 더 추가해서 말할 게 있을 경우 했습니다. 했죠. Robert, in addition, additionally. 게다가 제가 그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의 의견이 보이죠. What a brave man he was. 감탄문으로 의견이에요. 정말 용감한 사람. Brave는 용감한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이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He to beco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맞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He does beco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주소는? 강조해 두죠. 동사 강조. 그가 진짜로 그 식당에 가장 대장 주방장이 되었다는 얘기. 셰프는 뭐 요리사를 얘기하죠. 그가 진짜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The boys themselves cut the grass once a week. The boys themselves cut the grass once a week.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명사의 강조 중에서 제기대명사의 강조 좀 보죠. 그 남자 아이들이 직접 잔디를 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cut the grass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남자애들 직접 깎아요. Never you have lost the key. 맞아 틀려? 어떻게 보셔야 돼 그러면? Never have you lost the key. 뭔 뜻이에요? 절대로 너는 열쇠를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 주소가 어딥니까? 부정어의 도치죠. 혼자 안 나가는 도치죠. 그렇습니까? 마치 묻는 문장처럼 바뀌는 듯 보이는. 그 다음에 She can't swim well and either can her father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뭐 한대요? 그녀는 수영을 잘 못 한대죠. 그리고 그녀의 아빠도 수영을 못 한대죠.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neither죠. 근데 이 부분을 eithe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And her father can't either. 이건 된다 했죠. And her father can't 쉼표 either. 이건 된다 했죠. She can't swim well and her father can't either를 줄이면 neither can her father. 나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 맞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뜻입니까? 그 애들이 몇 명 있는데? 2명. 두 명 있는데 채소를 다 안 좋아하는. 그렇죠. 남자 애들이 둘 있는데 애들 둘 다 채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 참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네요. 애들 둘 다 채소 먹는 거 좋아하는 건 아니야. 좋아하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죠. 그럼 계속해서 She is the very woman. 그녀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That he has been looking for. 그가 찾아 헤맸었던. In the morning begins the meeting이죠. In the morning begins the meeting. 그래서 7번 주소가 어떻게 돼요? 부사의 도치. 그 다음에 She is the very woman that he was looking for.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명사의 강조였죠. The Mary 또는 제기대명사 이런 것들. She herself 아 he herself 아 he himself 네 he himself has been looking for her 이 말이네요. 다음에 seldom 다음에 순서는 seldom have I felt so alone. 내 뜻은 뭐예요? Seldom have I felt so alone. Seldom은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거의 내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나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나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Seldom have I felt so long. 에이고요. 그 다음에 더 tired 하면 되겠죠. 더 tired. 더 he를 쓰고 싶으면 더 he was tired. 더 he was tired. He worked hard. 더 tired. He worked hard. 같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he 반복됐기 때문에 반복된 주어의 비동사가 부사구 속에 있을 때 반복된 주어와 비동사가 부사구 속에 있을 때 when, where, how, why 비록 뭐뭐 하지만 만약 뭐뭐 하다면 속에 있을 때는 생각할 수 있다. It is Jack that he laughed at.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잭입니다. 그러니까 okay, 얘는 is가 아니고 was가 돼야 되겠죠. It was Jack that he laughed at. 이건 틀렸습니다. Was 해야 돼요. 이거.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네. 실제외. 여러분들이 화법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화법 엄청 쉽죠. 그렇죠. 화법 엄청 쉽잖아, 그렇죠. 실제예외 합니다.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수를 써라. He told us that Columbus moved America in 1492.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야? 그가 우리한테 뭔 소리를 했네요. 그가 우리에게 뭘 얘기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1492년에 뭐 했다고? 발견했다고 말했다. 개뽕이죠. 콜럼버스가 뭐 발견해. 인디안들이 먼저 발견했는데, 그치. 그니까 뭐 유럽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뭐. 자, 그럼 여기 디스커버의 형태는? 디스커버드. 해야 되는 이유는? 히스토리컬 팩트죠.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틀리게 낼 수 있느냐. 여기다가 콜럼버스 헤드 디스커버를 해서 헤드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물어보면, 만약 여기 헤드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봐봐. 그가 말했던 거 언제야? 과거잖아.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거 언제야? 그가 말했던 것보다 더 과거잖아, 이거. 그 과거에, 그 과거 그 과거보다 더 과거잖아, 이 부분이. 누가 말했던 게 과거로 돼서 이 부분이 되어버려. 계속 얘기하죠.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에 뭐 쓴다고? 단순 과거 시제 쓴다고. 여기 헤드 너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여기에다 헤드를 쓰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누가 말했던 거 과거고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했을 거니까 이거 대과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she believed that the early bird bore the worm 이렇게 했네요. 그녀가 언제 뭐 했대요? 언제 믿었대요? 과거에 믿었대죠. 누가 뭐 한다는 사실을 믿었답니까?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럼 캐치가 들어갈 형태는? 캐치 된다. 왜? 세잉이기 때문이죠. 그쵸? problem. 뭡니까 이거? 속담이죠, 속담. 그래서 믿었던 게 과거일지라도 이 내용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란 내용이 속담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그러니까 속담에 써있는 속담에 사용된 시제 그대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Jack said that he bore a walk every morning. 그래서 잭이 언제 말했습니까? 과거에 말했습니다. 그가 뭐 한다고 매일 아침마다 뭐 한다고 산책한다 그럼 테이크의 형태는 왜 현재죠? 그렇죠. 그가 언제도 하고 있는 습관 현재도 하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가 현 잭이라는 사람이 현재도 산책을 한다라면 여기에 현재 팩트 해빗이죠. 팩트에 그에 대한 잭에 대한 뭐다? 잭에 대한 사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속되는 사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다음 2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I asked him when the first train bore
오케이. 그래서 I asked him when the first train leaves. 된다? 왜 현재 시제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언제 그에게 물어봤어? 과거에 그에게 물어봤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그에게 뭘 물어봤어? 너 그 기차 떠나는 너? 아 기차 어떤 기차? 첫 기차죠. 나는 그에게 과거에 물어봤습니다. 첫 기차가 언제 출발하는지를 물어봤죠. 왜 현재 시제야 이거? 이거 나오는 그래서 첫 기차가 몇 시에 떠나는지를 몰라 그러면 기차 시간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타임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테이블이 식탁 말고 무슨 뜻도 있다 했어? 표. 시간표를 봐야 돼, 시간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차 시간표 상에 있는 뭐 시간표 상에 있는 사실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기차가 예를 들어서 뭐 첫 기차가 만약에 새벽 6시에 출발한다. 그럼 매일매일 마치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러 가듯이 만 이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마치 첫 기차가 가지고 있는 뭐 같아? 습관 같은 거잖아. 그렇죠? 뭐 상에 있는 타임테이블 상에 있는 시간표 상에 있는 팩트를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써야 된다. 내가 물어본 것이 과거라도 현재에도 그러니까 그 기차가 내가 물어봤던 날만 몇 시에 떠난다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물어봤던 날만 6시에 출발하고 그 다음 날은 뭐 7시 하고 그 다음 날은 6시 15분에 하고 지금 마음대로 출발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실입니까? 매일 반복되는 매일 반복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he told me that the golf were took place in 1991. 여러분 지금 숙어를 모르고 있죠, 숙어는. 숙어 뭡니까? take place를 모르고 있죠, take place. take place. 제 배치하고. 상륙하다는 land 했고요. 이륙하다가 take off고요. 그녀가 나한테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어떤 사실을 얘기했다? 히스토리컬 팩트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는 걸프 전쟁이 1991년도에 발생했다고, 발발했다고, took place, happened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히스토리컬 팩트라서 단순 과거죠. 그 다음에 she didn't know. 그녀가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That the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Revolution이 뭐예요? 해결책. Solution? 그녀는 몰랐다. 프랑스 혁명이 break out. 뭔가가 터져 나오다. 막 발발하다. 발생하다. 물밀듯이 뭐 어떤 일이 아주 급작스럽게 발생하다. break out. 그러니까 break out도 수호하라는 소리 break out. 발생하다 이것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다 breakout. 그럼 한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보셔라. She told me all that glitters was not gold. She told me all that glitters was not gold. 그녀가 나한테 언제 말했다? 과거에 나한테 말해줬죠. 뭘 말해줬대요? 글리터. 글리터가 뭔데? 문제 풀면서 그런 것도 안 쳐봐요? 요즘 같은 세상, 요즘 같이 찾기 쉬운 세상. 요즘은 카메라로 갖다 찍어도 뭐 다 찾아주지 마. 반짝이는 것. 그래서 she told me that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럼 나한테 말했습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야. 이거 뭐라서 현재 시제? 생이라 속담이라서. 그 다음에 he said that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왜 과거에 말했지만 현재 시제 scientific fact죠.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historical fact는 과거, scientific fact는 현재. 다음에 누구는 그거는 얼마나 자주 매일 무엇을 피아노를 연습한다라는 것을 언제 말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말했습니다. He said. 누가 말한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뭐 his habit이죠. 그래서 he practices the piano every day. He said that he practices the piano every day. 그다음에 그는 나에게 5 더하기 2는 7이라는 것을 뭐했다? 말했다.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이번에 동사는 뭐? 텔을 쓰죠. 텔 A, B. 시제는 과거니까 He told me that 5 plus 2 is 7. 뭐 플러스 대신에 and를 써도 되고요. 5 and 2 is 7. 됐습니다. 이거는 어? 5 and 2 안만 길어봤자 day 아닙니까? day 아니죠. is죠 이거. 이거 얼마 전에 배웠죠. 자, 다음 경성문의 관점화법. 다음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골라줬어요.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어? then이 뭔 뜻이야? 잠깐만. 그때죠, 그때. 그러니까 그는 말했다. 그가 어땠다고? 그때 시간이 많았다고, 한가했다고. 그는 그때 시간이 많았다고 얘기했다. 이거 좀 이따가 무슨 화법으로 바꿀 거다? 직접 화법으로 옆에다 씁시다. 다음, Bill told me that he had done the work the previous day. Bill told me that he had done the work the previous day. Bill이 나한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일을 했다고. 그렇죠. 그가 그 일을 완료했다고. 언제 완료했다고? The previous day 뜻 몰라요? 주말. 그 전날이죠. 그 전날. previous의 뜻 수업 내가 안 해준 것도 아닌데 모르고. The day. 그렇죠. The day before하고 같다 했습니다. The day before. The previous day. 그 전날. B는 나에게 그 전날 일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previous도 모르고 있다. 아 참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She said that she worked very hard the day before.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언제 열심히 일했다고? 그 전날. 그녀는 그 전날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said that you had made pizza. 넌 나한테 넌 말했다. 네가 뭐 했다고? 네가 피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직접 화법으로 바꿔볼게요.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은 어떻게 바꾸면 돼요? He told. He told. 네. That. 아, he told. 아, he told. 그 얼유. 지금 여러분들 화법이 뭔지 감도 못 잡고 있네요. 아 보니까 He told him. 잠깐 표 찍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꾼다 했어. 그가 말했다. 그가 그때 시간이 있었다고. 그는 그때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게 간접 화법이야. 아, 에. 수학 공식 부분이 그러면 한글로 먼저 해봐. 그는 그때 시간이 있다고 말했대. 그럼 그가 직접 뭐라 그랬어? 아, 너는 왜 묻습니까? 이게 묻는 말입니까?
그냥 간접 전달된 걸 지금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내용하고 내용은 똑같아야 돼. 이거랑 이거랑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만 전달 방식이 지금 간접하면 그는 그가 그때 한거 하다고 말했습니다고 그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뭐라고? 한가하다. 그는 그때 한가하다고 말했다. 그가 아까 5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뭐 어제든 어제 나한테 왔고 나 한가한장 안 한가한지 왜 묻냐고. 얘랑 내랑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는 그때 그가 한가하다고 얘기했어. 그는 그때 그는 나는 지금 한가해 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 화법이라고. 어? I'm 왜 물어 자꾸. 묻는 게 아니라고. He said. 톨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e said. 그가 말했다. 뭐라고? I am free now. 나 지금 한가해. 그는 나 지금 한가해 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그때 한가하다고 말했다. 요즘 학생들이 국어적 능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 화법 전환을 못해, 화법 전환을. 한 3년 전만 해도 다들 화법 전환을 했는데 갈수록 스마트 기기만 쳐다봐서 그런지. 그건 아닙니까?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Bill told me that he had done the work the previous day. Bill이 나한테 말했어. 뭐, 그가 전날 일을 다 했다고. 그럼, Bill이 직접 뭐한테,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합시다. 비는 나에게. 비는 나한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 나는 어제 한가했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어제 일을 했어. 비는 나한테, 나 어제 일 다 했어. 라고 말했단 거죠. 비는 나한테, 나는 일 다 했어. 라고 말했단 거죠. 그쵸? 자, 그럼 걔를 이제 적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걔를 적어보면 여기서 듣겠습니다. Bill told me. 갑자기 묻죠, 그쵸? 응? Bill told me. 하나도 모르고 있죠, 그쵸? 빌 세드 세드 빌 세드 미 빌 세드 미 빌이 나한테 말했다. 빌 세드 투 미 쉼표 쌍따옴표. 그다음 뭐 할래? I have done the work yesterday. 틀렸죠. 자, yesterday have done. Yesterday have done. 내가 얘랑 얘랑 왜 밑줄 치고 있을까? 저거 두 개. 저거는 현재 완료고, 저거는 지금 어제 말한 건데. 그렇죠. 같이 못 쓴다 그랬죠. 현재 완료 시제인데 푹 찍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yesterday를 쓰고 싶고 yesterday를 쓰고 싶으면 어떡할래? 아. Bill said to me. 나한테 말했다. I did the work yet. 나 어제 그 일 했어. 알겠습니까? 자, 무슨 지식까지 필요하냐?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지식까지도 필요하죠. 화법이라는 거 왜 하느냐? 화법을 중3 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동안 배워놨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 녀석 해보겠습니다. She said that she worked very hard the day before. 그녀가 그 전날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어. 그렇죠. 그녀가 그럼 직접 뭐라 그랬을까? 그녀가 말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매우 어제 열심히 그렇죠. 나 어제 열심히 일했어 라고 말했던 거. 그니까 그럼 그거를 적어보면 She said I work
very, very yesterday. 또 틀렸죠? 아, 웍도 웍도. 나 어제 매우 열심히 일했다며. I worked very hard yesterday. 나 어제 열심히 일했어. 어제 일했다며. 근데 왜 동사는 현재야? 됐습니까? 한국 사람, 한국 학생들이 막 시제 맞추고 수 맞추고 짜증나지, 그치, 영어. 근데, 그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려운 규칙도, 뭐야, 여러분도 지금 뭐야, 369 게임 배우는 거 비슷한 거야. 물론 369보다 규칙은 조금 더 복잡하긴, 여러 가지 규칙이 좀 더 있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said that you had made, you said, Tom, you said that you had made pizza. 너는, 네가 피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직접 말했으면 너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겠어? 나는 난 피자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넌 말했다. You said. You said. 지금 똥땅 줘. I made pizza. I have made pizza. I have made pizza. 완료 경험 계속 될 과정에 완료죠. 나는 피자 다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숙제 안 해봤죠? 오! 아니 3분의 4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다 해오세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예에도 다시 한번 틀린 부분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직접 합법과 간접 합법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영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어를 위해서 필요. 국어적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학생님이. 그리고 명예, 너 고등학교 갈 건데 그렇게 공부하면 난 안 될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어? 그럼 고등학교 가면 저절로 공부가 되냐? 어? 할 거야? 맨날 그러지. 맨날 공부할 거래지. 어? 내가 너 같은 놈은 한둘 받겠냐? 어? 아니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또 네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너 같은 태도를 보인 놈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후회한 놈들을 내가 한둘 본 거 같아. 한둘 봤는지 알아? 내가 왜 군고등학교 왔을까? 어? 게다가 네 꿈을 이루려면 손나 빡신 거 알지? 어? 정신 차려 공부 좀 해. 어? 23문제 중에서 12개씩 틀려갖고 되겠어? 어? 내가 누누이 얘기잖아. 지금 문법 정리할 수 있는 기간, 지금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 문법을 끝내야 된다고. 어? 끝내겠어? 몇 개월 한참 남았냐? 고1 될 때까지 한참 남은 것 같아? 순식간이야. 다시 이제 뭐야 개학하면은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달아 쳐버리지. 봐봐, 개학까지 얼마 남았어? 어? 16일날 개학이지. 그쵸? 그리고 한 달 조금 있으면, 한 달이나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중간고사 치지. 어? 두 달. 어? 야, 솔직히, 두 달이든 한 달이든, 뭐야, 시험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뭐 한 달 남은 거나 두 달 남은 거나 그게 그거지. 네. 어? 하여튼 그래, 중간 치지. 중간 치자마자 한 달도 안 지나서 기말 바로 치지. 어? 특히 3학년은 바로 치잖아. 어? 그러고 나면 학교 분위기 개판되지. 어? 거기서 니들이 응가리 공부하고 앉았겠다. 어? 내가 멱살 잡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안 해. 그건 너 올라가고 후회하는 거야. 어? 근데 뭐야 좀 뭐랄까 좀 이상한 놈도 있었어. 내가 가시는 거야. 조폐공사 갈 거라고. 자기는 공사에 입학. 저 니가 간 적 있잖아. 찾아가서 얘기한 적 있잖아. 예. 수학하는 거. 아, 네네. 우리도 와가지고. 엄마 그거는 남들이 뭘 하든 말든 지 할 거 막 계속 하더라고. 어? 내가 시키는 거 하고 하더라고. 저 희한한 놈인데 다들 학교 분위기 개판이라서 다들 놀고 있는데 하더라고. 하더니 어? 잘 되더라고. 지금 걔 나이 해봤자 지금 22밖에 안 돼. 22밖에 안 되는데 연봉 어? 연봉 엄청 받을걸? 게다가 회사에서 숙식 다 제공해주지.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뭐 뛰어다니고 막 책 던지고 있을 때 같이 뭐 뛰어놀고 있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될 것 같아? 어?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남들과 다르게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맨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 지나가는구나 이러고 앉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이 청춘들아 수고했습니다.